이종목 후방주의 시간입니다. 자, 철강주들의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리나 비철금속 같은 원자재 관련주들 최근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 자,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오늘은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네.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LG화학이네요. LG화학 오늘 장대 음봉으로 6.7% 하락세 보이면서 또 시총 순위도 밀렸더라고요. 자, 네. 이 종목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갖고 계신 분들 오늘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모르셨을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밀릴 정도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 정도로 오늘 또 시장에서 시총을 좀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를 끌어내린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져왔는데 어떻게 LG화학 오늘 아닌데 다를까 지금 이런 악재가 두 개가 한꺼번에 겹쳤습니다. 네, 네. 첫 번째가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4,000억대 리콜을 한다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ESS 관련된 쪽에서 좀 뒤늦은 소식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주가가 끌어내리는 쪽은 좀 아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 외에 한 개가 더 있었습니다. 네. 특히 악재 나온 날 이렇게 목표가를 하향시키는 좀 치사한 증권사가 하나가 있죠. 네. CS증권 쪽에서 CS증권이 약간 좀 어떤 포인트를 좀 잘못 맞췄다고 생각도 드는데 내용들이 이제 투자 의견 하향 쪽을 나오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네. 그중에서 아마 LG 에너지 솔루션을 얘기하는지 네. LG 화학을 얘기하는지 되게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LG 화학의 이제 피크아웃이 나온다. 특히 화학 관련된 쪽에서 한 2분기 정도면은 실적이 좋은데 그게 거의 정점일 것이다. 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고 때야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LG 화학의 그래도 아직까지 매출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화학 섹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지금 LG 화학을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성장도 만만치 않은데 그를 보다는 화학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췄다고 하게 되면 거기다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서 네. 나눠놨어야 되는데 네. 두리뭉실하게 이런 리포트를 내면서 매도 의견 나오고 목표가가 68만 원인가요? 이렇게 네, 나오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라는 생각은 들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일단 이런 LG화학 같이 이제 2차 전지 쪽도 요즘 재미는 크게 없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성장주 쪽에 대한 개념이다 보니까 네. 이런 쪽에 대해서 아무래도 그동안 밸류가 좀 비싼 건 사실이죠. 근데 앞으로 몇 년 뒤 가게 되면 뭐 10배, 20배 커가는 성장이 나오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를 미리 당겨서 밸류에이션을 지금 이 정도까지 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런 노이즈가 나와서 주가가 하락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지금까지 동향을 봤을 때는 또 하나의 매수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일단 속상하시긴 한다고 하더라도 네. 이런 부분들이 또 단기적으로 또 수급 압박이 좀 더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한 번 더 밀리게 되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쪽에서 바라보시면서 주의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안전하다. 네. 쪽에서 시세만 그렇게 움직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안전으로 보셨어요. 근데 리포트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가 분할되는 게 네. 이게 우려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 다 아는 내용이지 그렇죠. 않을까요? 네. 그 부분 같은 경우도 에너지 솔루션 혹시 뭐 깜짝 나온 뉴스도 아니고 네. 연말쯤 돼서 이제 IPO를 하면서 진행이 될 부분에 대해서 아마 LG 화학에 대해서 매도를 하라는 의견일 수도 있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또 다른 의견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를 둥그스럽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네. 무책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앞으로의 성장성은 너무나 명백한 부분이고 화학 쪽도 실적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조정이 나왔을 때 신규 매수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또 철강주, 포스코입니다. 철강주들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렇게 좋다고 하더니 포스코 왜 밀리죠? 네. 네, 그런 쪽에서 철강주 의외로 한 40만 원대 넘던 주가가 한 35만 원대까지 밀렸다라고 하게 네. 되면 일단 또 괜히 중간에 들어갔다가 물렸다라고 네.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엔 거의 다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좀 위축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가격대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중국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철강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뭐 가격도 인위적으로 뭐 압박을 정부가 나오고 있고 이렇다고 하더라도 철강 가격들은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입김 때문에 작용했다라고 보게 되면 아마 포스코도 솔직히 올해나 내년까지 나올 실적에 대해서는 약간 먼저 간 경향은 있는데 네. 2분기 실적도 꽉 안 열렸습니다. 네, 2분기 실적 좋을 걸로 보여지고 있으면은 아마 지금 가격대 한 35만 원대 밑에서는 거의 단기 바닥을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이런 최근에 나온 얘기가 뭐 철강도 쇼티지 얘기 많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쇼티지가 긍정적인 게 아니라 특히 이제 수요가 그만큼 못 따라간다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에 따른 부담감이 주가는 작용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생각해도 지금 이 정도까지 내려왔다라고 하게 되면 신규로도 마찬가지로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까지 들어왔다라는 쪽에서 특히 이제 같은 섹터 쪽에서 철근 같은 경우는 또 건자재 영향, 건설 업황을 많이 봤죠. 네. 이런 쪽도 어느 정도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로 하락하게 되면 비중을 늘리는 기회가 좋겠다라는 것 쪽에서 마찬가지로 걱정하실 필요 없다. X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안심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안전이고요. 하락 추세 전환이 아니라 조정으로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럼 구리 같은 원자재 관련주 그런 쪽은 어떻게 보세요? 그쪽도 근데 가격은 마찬가지로 크게는 밀리지 않았습니다. 고점에서 네. 좀 이제 밀릴 듯 말 듯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들이 좀 완화되는 게 아니냐. 네. 뭐 특히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1.6 밑에까지 내려오게 되면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안정화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들어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수요죠. 여전히 구리 쪽도 앞으로 수요에 대한 여러 가지 창출 능력과 쓰일 용도는 많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또 가격이 밀린다고 하더라도 박스권 안쪽에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예전보다 높은 수준 쪽에서 생산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기대 요인들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